라디오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예, 저는 GH고요. 오늘은 MB님이 개인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해서 다른 분과 오찬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예, 모셔보죠. 안칠수님, 예, 안 의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칠수입니다. 예. 어떻게, 안녕, 하신가요? 안녕합니다. 어저께 집 나오셨다고. 예. 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철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집을 나와 허허벌판에 혈혈 단신으로 나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저 들어오실래요? 아, 그거는 좀 일로 들어오세요. 근데 그것은 잠깐만요. 좀 너무 급작스러운 말씀이시고 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식당. 여기 저 들어오실 거냐고요. 여기 백반집. 아. 밖엔 춥잖아요. 나오니까 춥죠. 근데 집을 나왔지만 나와서 춥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니 오늘 날씨 날씨요. 예, 예, 예. 좀 추워졌잖아요. 그건 좀 춥네요. 예,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세요. 예. 이쪽으로. 그럼 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거기 아니고 이리 오라니까. 아, 그러네. 아, 자꾸 제가 길을 잃어서. 예, 그러니까 길을 예. 자주 잃더라. 아이고. 이쪽으로 와요. 예. 거기도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전 나도 잘 모르지만 가다 보면 나오겠죠. 뭐. 아, 그러니까. 예. 가요. 예. 가보는 거죠. 뭐. 예. 어서 오세요. 뭐, 몇 번 먹으면 한 번 공짜죠. 정말 백반집이죠. 쿠폰적인. 어, 예. 그런 저런 것이 혁신인 곳 개혁인데, 아, 그나저나 참 따뜻하네요. VIP실 룸으로 들어와 봤고요. GH님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옆방에 문 대표님 계시던데. 누구요? 그쪽 집 그 문 대표님이요. 근데요. 아. 그리고 저 이제 그쪽 집 아니거든요. 그. 주말 밤 새벽까지 직접 만나시겠다고 그 안 의원님 찾아가셨다고. 안 만났습니다. 문 안 열어주셨구나. 예. 대문 앞에서 오래 기다리셨다고. 아, 싫다니까 왜 그래 진짜. 안 열어주고 잘 잠궜죠? 예, 잘 잠궜죠. 그걸 우리 동네에선 감금이라 그러는데. 뭐죠 그건? 유머예요. 어쨌든 저 그날 대문 밖도 못 나가고 되게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막판에 만나보고 같이 한번 얘기라도 좀 해보는 게 의미가 없죠. 얘기는 이미 전했고 내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거였습니까? 그 안 의원님이 원하던 게. 혁신이죠. 어떤 혁신?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어떤 거? 날가 빠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혁신이요. 그래서 저 그쪽 집안에서도 혁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니까요. 원하시던 게 뭔데요? 새로운 거죠. 헌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날가 빠지지 않은 거. 헌 것은 싫으니까 새로운 거, 새 거. 그게 뭔데요? 혁신이요. 확 온다. 오죠? 예. 예, 난 알아요. 이 느낌. 다 알아듣겠어. 이제 화법이 되게 친숙해.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 근데 그러면은 그 혁신위원장을 맡지 그랬어요. 아니죠. 혁신은 대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위원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혁신이 아니었죠. 그럼 어떤 혁신을 원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혁신인 것이 혁신인 것이죠. 그럼 그걸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직접 만든 거를 받겠다 그랬잖아요. 아, 받겠다고는 했지만 안 되죠. 왜요? 나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안 가겠다고 받겠다 그런 거잖아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겠다고 했으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대표가 내 혁신안을 받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에 대표가 그저 재신임을 묻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그때 재신임이 왜 나옵니까? 답답한 게 그건 못 부분이죠. 믿어주니까 재신임을. 재신임이라는 것은 혁신이 아니죠. 문안 박으로 연대를 하는 건요? 그거는 감동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뭉쳐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뭉치는 걸로는 부족하죠. 그러면요? 혁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혁신 전대를 해서 대표를 다시 뽑든지 아니면은 하던 분이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를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재신임은 혁신이 아니라면서요? 그때는 그때죠. 근데 혁신 전대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인 거죠. 생각이 있으니까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의미가 없죠. 왜요?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늦었잖아요. 저는 이미 나왔잖아요. 나오기 전에 그 막판에라도 만나보지 그랬어요. 그 대화라도.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제 이야기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안 먹혔나요? 혁신이죠. 어떤 혁신? 새로운 거. 이야, 좋다. 예. 난 참 정말 이런 대화법 되게 좋아합니다. 제 말 아시겠죠? 알죠. 예, 난 다 알아요. 그 마음 다 압니다. 내 귀에는 아주 쏙쏙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 정말 악사만만 했대요. 예,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밤도 셀 수 있겠어요. 아, 같은 집 식구였던 분들한테는 얘기 잘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그 문자로 했어요. 문자로 작별. 예. 아유, 스마트하시다. 그러니까. 예.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떡 돌리듯이 문자 한번 쫙 돌리고. 예, 그래서 빠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앞으로의 계획이요? 예.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어떻게? 일주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언제, 뭐, 또 일요일에? 그것은 좀 보고. 예, 참 좋아하셔 일요일을. 예, 일요일에 문자로 돌리세요 계획을. 일단 예. 저랑 뜻이 같은 분들 나오겠다는 분들이랑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예, 그래서 저 같이 나온다는 그분들은 새롭고 혁신적인 분들인가요? 그 아몰랑. 밥부터 먹죠. 밥부터. 아몰랑은 내 건데. 아이, 뭐 같이 써도 되겠다. 아몰랑. 예, 공유해요 우리.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밥을 좀 주지 이제는. 예. 간 보나 진짜. 이모. 간 보는 게 너무 오래 걸려. 여기 밥 줘요. 아. 밥만 보다 보면 음식이 산으로 가는 건데. 여기 저 백반집은 간이 잘 맞아요. 다음 방미는 언제세요? 수첩을 제가. 네, 방미가 부릅니다. 사랑도 추억도. 예. 민지 파파님이 보내주셨는데. 예. 언제 보내주셨는지는 2016년 다음 주쯤에 발표하겠습니다. 2016년